김대건 신부의 착취차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사적 제318호인 익산 나바이 성당에 대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이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2015년 원형 복원에 초점을 맞춘 나바이 성당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성당 안의 재단 앞 칸막이 복원, 건물 외부 계단 철거, 앞마다 복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계는 명동 성당에 계신 혼혜 신부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목공은 중국에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흔적을 많이 남깁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팔자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옛날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기둥 같은 것은 이렇게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둥이에요. 아, 가운데 네. 기둥은. 네. 근데 뭐 이게 일곱 개도 되고 아홉 개도 되는데 여덟 개를 합니다. 팔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올해는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탐방객들의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마을 안길을 통과하지 않고 성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을 바깥쪽에 대형 버스 11면을 포함 총 4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원형 복원을 위해 성당 사무실을 철거한 뒤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LN 홍재입니다.